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힙합 음악을 이제 저희 채널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디깅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 아시아 힙합의 어떤 연대를 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를 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즐겨보던 미국 힙합 관련 이제 미디어 채널이 있었습니다. 힙합 DX가 있었는데, 그 힙합 DX 에이시아가 이제 새롭게 런칭이 되었고, 그 힙합 DX 에이시아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에 굉장히 흥미로운 뮤직비디오들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바로 The Reasoners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건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힙합 아티스트들을 소개를 하고,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하느냐, 바로 사이퍼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유명 프로듀서를 붙여 가지고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는 대만 아티스트들의 그 사이퍼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 힙보이가 참여를 했고, 지금 제가 오늘 시청하려는 이 뮤직비디오에는 바로 나이스 원더가 참여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 저는 이 프로듀서를 이제 제가 워낙 제이지의 팬이다 보니까 제이지의 더 블랙 앨범의 이제 수록곡인 트래시라는 곡을 통해서 나이스 원더를 알게 되었죠. 굉장히 오스코 힙합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작업을 했어요. 드라솔도 있고, 드레이크도 있고, 메리 제이 블라이즈도 있고, 요즘에는 뭐 웨스사이건 뭐 이런 래퍼들하고도 작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은 프로듀서입니다. 이번에 이 베트남 래퍼들을 모아놓고 사이퍼 영상을 찍는데 바로 나이스 원더의 비트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The Reasoners 비엔남 이 영상에 출연하는 래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B-Wine, 블라카, 곤조, 딜린 이 네 명입니다. 호호.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래퍼들이 여기 대부분 다 포함이 되었고, 저는 이 영상을 한번 보니까 옛날에 제가 어떻게 보면 베트남 힙합의 어떤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이 바로 후드 사이퍼가 있잖아요. 후드 사이퍼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스 온더의 비트와 비엔남 래퍼들의 스타일이 어떻게 절묘하게 섞이는지, 좀 저는 그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이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soners 비엔남, B-Wine, 블라카, 곤조, 딜린, 그리고 나이스 원더의 비츠와 함께합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 붐뱁이네, 붐뱁. 오. 와, 그냥 지금 시작부터 미와인이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바이브가 뭐 미쳤어. 정체성을 잘 살려주는 비디오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베트남에는 이 바이크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시피 저런 베트남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모터사이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에이, 블라카. 오, 이거 영상 진짜 잘 찍었다. 되게 원테이크로 스무스하게 찍는 것 같아요. 오우, 오우, 오우. 저도 블라카 되게 좋아하는데, 경력 있는 그 랩 스타일이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랩은 랩 플로우만 들어도 딱 그게 느껴진다니까. 오우, 오우.
저 오토바이 사이를 되게 칠하고 되게 이지하게 그 걸어가는 느낌이 되게 좋다. 아 플로우 죽인다. 건소. 요즘에 또 모습이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베트남의 힙합 관련 미디어나 이런 분위기들이 건소를 되게 붐업시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있어요. 이제 스페이스 스피커즈의 일원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패션이나 전반적인 느낌들이 되게 좋아졌어. 허슬허 사이공. 오케이. 오, nice wonder and gonzo we finna do this. 오, 좋아요, 좋아요. 오. 미쳤다. 이거 마치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에리카 바두 누나가 예전에 시상식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있거든요. 소울 사이퍼라 그래가지고 트랩 같은 음악에 즉석으로 약간 프리스타일링 하듯이 되게 그 랩을 뱉고 계시더라고. 약간 에리카 바두가 뭔가 붐뱁에서 소울풀하게 랩을 뱉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칠하게 가져가네. 되게 그 옛날에 랩비에서도 보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자리가 확실히 잡힌 느낌이야. 그것도 있잖아요. 왜 보통 베트남이나 이런 사이공 이런 데들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은 되게 러시아어가 되게 한창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야 그런 느낌들을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하면서 딜린이 그 사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하는 느낌이 되게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것 같아. 비트가 워낙 죽이니까 다들 여기 래퍼들도 굉장히 분발해서 가사를 써온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 뭐 어느 누가 벌스가 끝내줬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뭐하지만 또 오랜만에 후드 사이퍼의 느낌을 담아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랩 플로우를 들었을 때 만족스러웠던 래퍼의 벌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 두 명일 것 같아. 블락가와 딜린일 것 같아. 블락가는 일단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상남자 느낌의 러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트에서는 뭐 가장 최적의 비트를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오스쿨 붐뱁 래퍼들 랩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따라다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뱉는 느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플로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 90년대 초중반에 많이 있었던 붐뱁 랩 플로우였잖아요. 그리고 딜리는 여기서도 마치 소울 가수가 랩을 뱉는 거 마냥 굉장히 칠한 느낌으로 이지하게 벌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개성 있고 독보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진짜 잘 찍은 것 같아. 그 나라의 어떤 문화, 라이프스타일, 특색 같은 것도 가져가면서 그 나라의 힙합의 어떤 색깔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필리핀이랑 대만이랑 지금 베트남 영상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봤거든요. 가장 좀 특색도 잘 살리고 어떤 래퍼들의 케미스트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까지로서는 베트남 영상이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궁금해지는 게 한국 래퍼들도 이렇게 더 리즈널즈 같은 뮤직비디오를 힙합 DX에서 촬영하는지 모르겠어. 한국이란 나라도 힙합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일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